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필드의 개수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풋 필드의 값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네임 필드의 값을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전달해서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한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여기다 일단 먼저 실렉트 하나 적어줘야 되겠죠. 네임이라고 실렉트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에 onClick 그죠? 뭐 onClick을 하든 뭐 onSubmit를 하든 뭘 하든 이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onSubm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활성화하고 클릭에 그죠? 클릭했을 때 지금 name이잖아요. 얘의 select가 name의 value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onSubmit를 TypeScript 파일에서 여기서는 name.value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value로 하는 게 낫겠죠. log value 이렇게 하시면 input 값을 그냥 그대로 TypeScript로 전달해서 출력을 console.log을 할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네임을 해서 단무지 퀀티티는 뭐 10. 나중에 우리 옵션을 줘서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개수는 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죠. 그럼 단무지 10개 add 하면은 단무지는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퀀티티 10은 출력이 되지 않죠. 그러면 얘도 출력시키고 얘도 출력하고 그러니까 둘 다 타입스크립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인풋 방식 요 방식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니까 여기에도 버튼을 만들어주고 여기도 만들어주고 항목이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이렇게 빨간색은 한번 끊었다가 다시 붙여주면 없어지죠.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항목이 인풋 필드가 하나의 둘 이상인 경우 뭐 3이든 4이든 10개다 혹은 100개라 하든 하나의 버튼으로서 바로 그 모든 값들을 TypeScript 파일로 전달해서 여기서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